안녕하세요. 브리즈 코리아입니다. 자, 브리즈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한국에 수입하고, 그 다음에 시공하고 있는 샵입니다. 자, 왜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고, 그리고 지금 보시는 BMW X7 전체 PPF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시공되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시공을 해야 좋은지 PPF 시공 가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PPF 필름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, PPF 필름은 말 그대로 도장면을 보호하는 필름이에요.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의 약자입니다. PPF. 자동차를 보호하는, 이 도장면을 보호하는 투명한 필름인데, 이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시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저렴한 필름도 있고 비싼 필름도 있습니다. 물론 나노퓨전 필름은 좀 비싸요. 비싼데 왜 이 필름으로 작업을 해야 되느냐? PPF 필름은 시공을 한 후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황변이 옵니다. 황변이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서 필름의 그 내구성이 다른데, 나노퓨전 PPF 필름은 황변을 7년 보증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일반 필름들, 이 저렴한 필름들과 다르게 나노퓨전 필름은 여름철에 날파리가 많이 터질 거예요.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 이 날파리가 터지게 되면, 지금 필름이 이렇게 시공된 면에 이렇게 시공이 됐죠. 이 면에 날파리가 막 터져요. 이제 자국이 생길 거예요. 이렇게 터지면 그 자국이 필름 안으로 박히지 않아요. 그게 일반 필름과 다른 장점입니다. 이 나노퓨전 필름에. 여름철에 얼마나 뜨거워요. 특히 이 검은색 차량들 굉장히 뜨겁죠. 여기에 날파리가 막 터졌어요. 이렇게. 그랬을 때 바로 지우면은 괜찮은데, 뭐 일주일, 2주일 동안 만약에 못 지웠어요. 터진 자국을. 그러면은 웬만한 PPF 필름들은 필름 안으로 다 박혀버립니다. 자국이. 이 날벌레가 탁 터진 자국이 박혀요. 근데 나노퓨전 필름은 필름 안으로 박히지가 않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, 두 번째 장점은 영상을 오른쪽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일단 보세요. 똑같은 PPF 필름이지만 일반 필름과 다르게 나노퓨전 필름은 돌빵이 안 나죠. 필름을 뚫고 안에 도장까지 같이 찍혀버리는 이 필름과는 달라요. 그만큼 탄성이 좋고 내구성이 좋다는 그런 영상을 촬영한 거고요. 그 실험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장점이, 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PPF 필름을 시공을 하고 나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아주 깨끗하게 시공이 되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시공을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시공을 깨끗하게 못하면 필름을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하다 보면은 이 필름을 띈 만큼 자국이 생깁니다. 그거를 우리는 지렁이 자국이라고 그래요. 그 자국이, 이 필름은 시공을 하다 띄었다 붙였다 해도 자국이 잘 안 생깁니다. 편리한 시공성, 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. 부분 이 PPF 필름이 시공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노퓨전 PPF 필름을 마감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, 자, 필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죠. 최대한 안쪽까지 이 눈썹 몰딩이라고도 하는데
하얀 안쪽까지 필름을 넣어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. PPF 시공을 할 때 전체적으로 차량 안쪽으로 필름을 약간의 여유를 주고 말아 넣기 때문에 시공하고 난 후에 크게 티가 나지가 않는 이유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부위에 필름이 좀 남죠. 여기를 일정하게 커팅을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, 이 부위는 고무 몰딩이 있는 부분인데 자,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고무를 들어서 고무 안쪽으로 필름을 말아 넣습니다. 고무 몰딩으로 필름을 말아 넣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끝 마감이 이렇게 매끄럽고 필름을 시공했는지 전혀 티가 날 수가 없어요. 자, 이렇게 고퀄리티 시공 마감을 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. BMW, 벤츠, 아우디, 뭐 포르쉐, 볼보, 폭스바겐 등등 슈퍼카 빼고 이 수입차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차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BMW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때요? 네, 저도 마찬가지로 BMW가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. 손 많이 가는 거 말고 또 뭐 안 좋은 게 있나요? 안 좋은 거요? 예. 네.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손이 많이 갑니다, 그냥. 좀 짜증난다. 네. 짜증나. 좀 짜증나는 차량이다, BMW는. 사실 뭐 PPF 말고도 뭐 모든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차에다 하는 모든 작업 통틀어서 차에 손도 많이 가고 사실 좀 짜증난다기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차량. BMW가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뭐 벤츠 차량들이 제일 쉬워요, 작업이. 자,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차량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고 계신 조수석 앞에 핸다 그리고 조수석 도어 두 개 1열 2열까지 PPF 시공이 끝났습니다. 자, 시공이 완성된 면이에요. 그리고 앞 범퍼는 아직 시공 전 상태. 운전석 앞에 핸다 그리고 본네트까지 시공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. 본네트의 엠블럼 부위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고요. 뒤 핸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뒤 핸다에서 앞유리 양옆에 A필러까지 이렇게 한 살로
한 판으로 시공이 되어집니다. 주유구도 마찬가지로 필름을 살짝 여유있게 커팅을 해서 다 안으로 이렇게 말아놓고 있죠. BMW X7 전체 PPF 나노 퓨전 필름으로 시공이 완성이 되었어요. 자, 시공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탈거한 엠블럼은 다시 원위치에 엠블럼을 부착해 드릴 거고요. 이 차량에 시공된 나노퓨전 PPF 필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필름으로 일반 필름들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아요. 보통 이제 저렴한 필름들이 전체 시공했을 때 200한 후반대 또는 뭐 300 초반에서 300 후반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제품들과는 가격이 거의 두 배에 가깝지만 필름에 황변이 오는 그런 내구성 보증해주는 워런티, 저희 나노퓨전 PPF 필름의 워런티는 7년이에요, 7년. 수명이 약 7년. 여름철에 날파리, 이런 벌레들이 터졌을 때, 필름 표면에 터졌을 때, 필름 안쪽에 박히지가 않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전 세계 유일의 세계 특허 나노퓨전 PPF 필름은 브리지 코리아, 전국에 현재 16군데 지점이 있죠. 브리지 코리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, 브리지 코리아는 전국 통합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요. 1688-2526. 자, 1688-2526 전화를 거시면, 해당 전화 그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 번호를 누르시면요, 그 샵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1688-2526 전화번호는 무료전화예요. 무료전화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또는 상담 그리고 예약까지도 가능하시니까요. 편하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상 BMW X7 전체 PPF 나노퓨전 시공하는 걸 보여드렸고요. 다음 영상은 지금 보시는 이 차량 신형 GLE 450 포매팅 모델 사틴 블랙 전체 랩핑 시공을 할 건데요. 랩핑 시공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